일빵빵 입에 달고 사는 기초영어 특별판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죠? 네. 네, 제6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제가 오늘 그 오후에 좀 메일을 받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메일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분이 나이는 좀 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쭉 써주셨는데 산에 계신다, 산 속에 사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어떤 그 이렇게 번화한 곳이 아니라 좀 위쪽에 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증번호 이런 게 좀 잘 안 돼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잘 할 수 없어 이제 메일을 보낸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산 속에 계시니까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강의 우연하게 들었대요. 너무 재미있고 편안했다. 그렇게 하셔서 듣다가 이분이 지금 예전에 이제 그 몸이 아파가지고 고등학교를 진학했다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쭉 지내셨는데 자기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검정고시 접수를 하시고 시험을 보셨는데 다른 과목도 진짜 머리 아프게 공부했는데 영어는 그냥 일빵빵만 했대요. 우릴 너무 믿었지. 사실 그쪽은 이걸 읽는 순간 좀 뜨끔하긴 했는데 그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다른 과목 공부하다 힘들면은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좀 위안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10일날 감정교실을 보셨는데 합격을 하셨답니다. 영어 점수가 84점 받았대. 영어를 아예 안 했는데 우리 거만 들었는데 실수로 되게 들었대. 자, 그래서 단어를 좀 알다 보니까 도후문도 읽을 수 있었고 내친김에 이제 수능도 보겠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한테 또 힘내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메일이 굉장히 밝아요. 어쩔 거야, 돌봉꾼은. 응? 여기가 이렇게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내가 봤을 때 말이야. 어쨌든 제가 이거 보고, 어쨌든 너무 감사드렸고, 제가 한번 이제 방송에서, 아마 이 영어 공부가 사실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죠? 예, 저도 이제 방송을 지금 4년째인데, 네. 자기와의 싸움인데, 지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정말 이게 뭐,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까? 중간 회의가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이건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후기니까요. 이분께서, 하나 힌트를 드리면 여자분이에요. 네, 뭐, 이름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굉장히 뭉클했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NS에 요거만 좀 잠깐, 요 부분만, 글 내용만 좀 올려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힘을 받으셨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친김에 수능도 본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뭐 수능까지 커버하기에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야. 수능이 문제야. 그렇죠. 수능이 워낙에 이상해갖고, 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저희 학부모이신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듣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 자녀한테 일빵빵만 들어라. 이렇게 하셨대. 그래서 뭐 아이하고 같이 이제 회화 공부하고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 남들이 다 학원 가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학원 좀 불안하니까, 그래, 한번 학원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약간 이제 그런, 다른 그 독해나 네. 막 이런 거 좀 위주로 하는 데 갔나 봐. 이제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겠지? 반 배치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레벨 테스트 뭐 이런 거. 그 중학교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들을 보는 그런,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들. 시험 보는 그런 거를 독해 막 이런 걸 막 내준 거야. 그러니까 애가 못했어. 애가 그 어머니가 걱정한다 그러면서 올리셨더라고. 네. 그걸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애는 엉엉 울고. 뭐, 배우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하다. 내가 그걸 보고 나 진짜 화가 났어요. 응? 영어를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정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 나는 진짜 그, 어느 학원인지 뭐, 모르겠지만, 많아요, 그런 학원들. 대부분이 다 그런 영어. 그건 학원. 반칙이야. 반칙이야. 야, 초등학교 6학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생이 어울리는 영어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중학교 1학년생인데 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내나? 니들은 알았나? 옛날에? 뭘 영어, 외국인 앞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말이야. 학원 한다고 무슨 저기, 애들 데리고 장난인지 나 치고 말이야. 그래서 열이 받았어요. 진짜 화가 났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 학원 다녔었던 적이 있는데,
레벨 테스트는 그냥 무조건 있어요, 들어가려면. 그렇죠, 있죠. 네, 있죠. 근데 좀 공부가 별로 안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같이 하는 애들이 막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뭐 선행학습이라는 말을 통해서, 근데 난 웃긴 거야. 어? 대한민국만 그래. 그게 학원이야? 그렇잖아. 그쵸. 그 레벨에 맞는 거를 내야지 왜, 당연히 그럼 모르죠. 그런 식으로 하면 학교가 뭘 필요하나? 학교 졸업장 따러 가나? 그치? 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런 건. 응? 제가 뭐 다른 거 뭐, 그거 관심은 없지만, 아, 그럼 화가 나. 그런 거 보면, 참, 이, 양심은 있니? 응? 혹시 들으시는 분들 계시지 모르겠는데, 아, 상관없어요. 이런 건 정말, 본인의 자식이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해봐. 그 부모들은 겁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과외니 학원이 그렇죠. 또 막 쏟아 붓는단 말이야. 어? 빠듯한데. 이상해는 나라가 차차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그래서 아, 이분이 우리 어쨌든 이제 검정고시는 되셨는데 또 수능을 보시고 또 그러실까봐 자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수능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요 수능을 하는데 더 돈이 덜 들게 공부가 되게끔 하는 그런 방송을 또 준비 중입니다. 이거. 나 안 하려고 그랬거든. 네. 이거 하고 끝이라 그랬는데, 자꾸 날 건드려. 내가 그거를, 네네네. 그 글을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보고 나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걔는 뭐냐면, 일빵빵 좋다고 했다가, 했는데, 네. 뭐야, 이렇게 된 거야. 네. 어? 그 부모도 당황스럽지. 그렇게는 안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뭐 저희가 수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영어 안 해, 난. 그 수능. 외국 애들도 모르더라.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네, 유튜브 같은 데 응? 올라와 있잖아. 나 한글로 표현, 한글로 해석한 것도 헷갈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건 안 하겠는데, 어쨌든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그런 방송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완전 수능 영어. 어? 그러니까 수능이나 뭐 시험에 필요한 그런 영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점수 받기 위한 영어. 소위 말해서 뭐 가짜 영어 가짜 영어 내가 할까 생각 중이야 뭘 매길 거야 아주 다 자 흥분하면 안 돼 네네 아직 강의를 시작 안 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이분 제가 너무 뭉클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면 얼마나 외로웠을 텐데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말이죠. 삐뚤어 나가려고 해도 삐뚤어 나갈 수가 없어. 이런 분도 있으니까 내가 참 어쨌든 저도 열심히 착하게 살게요. 네.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돌복권 일단 6강 네. 5강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뭐 리스닝도 그렇고요. 같이 병행하니까 굉장히 도움들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Are you 시작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런 표현, 그 질문도 많이 쓰세요. Are you 시작하는 것 중에서 Are you ready? Are you ready? 그죠? Are you 네. ready for? 많이 씁니다. 네. 많이 쓰니까 이거에 관련된 대답하는 요령, 이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37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51번 질문에 대한 대답, 요령. 네. 먼저 한번 첫 번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으실 때는 책 그죠.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리스닝의 실력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볼게요. Are you ready for the test? Since I studied until dawn, I'm confident. 자, 일단 질문은 뭐라 그랬어요? 시험 볼 준비가 되었니? 그렇죠. 대답은? Since I studied till dawn. 볼 준비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아, 됐어요. 자신 있다 그랬어요. 뭘 보고 어떤 단어를 보고? Confident. 그렇죠. Confident가 무슨 뜻이야? 자신 있는.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알게 됐네요. 막 하자는 거지. 자 일단 좋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I'm confident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뭐 자신 있다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쓰죠. 네. 영어로 I'm confident. I'm confident. I'm confident. I'm confident. 시험 볼 준비 됐어요? 자신 있어요. 다시 한번 뭐야? 준비됐다는 네, 뜻이죠. 네. 네.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놓친 단어가 있었어요. 들어볼게요. Since I studied until dawn, I'm confident. 자, 들은 대로 한번 해봐. Since I studied 뭐라 그래요? Until dawn. Until dawn. Until dawn 뭐예요?
새벽.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Dawn 이러면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좀 놓치지 마시고요. Until Dawn. Until 배웠죠? 네. 어디 어디까지. Until Dawn 그러니까 새벽까지. 새벽까지. Since I studied until dawn. 무슨 뜻이야 그러면? 새벽까지 공부 했기 때문에. 네,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Since는 네. 뜻이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게 말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뭐뭐 이유로 쭉 이런 의미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because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렇죠. 뭐뭐 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I'm confident. 자신 자신 있어요. 알겠어요? 네. 이 문장 부사절 문장이 되겠습니다. 분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앞에는 뭐야? 새벽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네. Since I studied until done. 그다음 나는 자신 있어요. I'm confident. 알겠죠? 네.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Since I studied until dawn, I'm confident. Since I studied until dawn, I'm confident.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until dawn 이런 거 조금 그 낯설어 사실 그죠? 네. 많이 안 하니까 예 그런 거 놓치지 마세요. 여기 지금 표현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Since I studied until dawn, I'm confident. Since I studied until dawn, I'm confident. 좋습니다. 자, since가 두 가지 의미. 네. 주로 뭐뭐 이후로 쭉 그 다음에 여기선 because로 쓰였겠죠? 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볼게요. Since I studied until dawn, I'm confident. Since I studied until dawn, I'm confident. 좋습니다. 긍정 대답이었었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for the test? I've studied hard for the test, but I am not confident. 자, 여자가 얘기를 했죠? 네. 대충 뭐예요? 나는 자신 있다. 아,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죄송한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들을게요. 네. I've studied hard for the test, but I am not confident. 자, 뭐라 그래요? 아, 열심히 준비했지만 자신은 없다. 아유, 그래요? 네. 처음 들은 거하고 지금 들은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난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잘 들었어? 뭐 긴가민가한 게 있어요. 긴가민가한 게 지금 보면요, 그 아까 confident라는 단어 배웠고요. 네. 어려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겁을 먹은 거야. 기니까 그렇죠. 점점 길어지거든. 네. 뭐지 이거? 이렇게 되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정 그 한을 알잖아. 딱 네. 여기서의 길이. 그 다음에 들었는데 이거 생각했던 것보단 또 쉬운 거야. 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빨리 줄여야 돼요. I've studied hard for the test 그랬어요. 처음에 네. I've studied hard for the test. I have studied가 되겠죠. 네. 공부 쭉 해왔다는 얘기야. Hard 열심히 for 네. the test 시험을 위해서. But 그런데 I'm not confident. 근데 자신은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죠. 네. 자, 이 문장 이제 but이라는 접속사로 앞뒤 문장으로 연결된 문장입니다. 길어 보이지만. 자를 수 있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해왔어요. I've studied hard for the test.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But I'm not confident. 좋습니다. 이어서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studied hard for the test, but I am not confident. I've studied hard for the test, but I am not confident.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시험 공부 열심히 했지만 자신이 없어요.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ve studied hard for the test, but I am not confident. I've studied hard for the test, but I am not confident. 그렇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for the test? I'm ready, but I don't think my classmate is. 자, 뭐예요? 지금 새로운 단어. 뭐, 할 수 있어. 뭐라 했어? 네. 나는 준비됐지만, 내 친구는 아닌 것 같다. 오! 어떻게 알았어요? 친구가 뭐예요? 여기 classmate. 단어. Classmate. 대충 알겠지. 네. Classmate를 쓰면서 외우지 않아도. Classmate. 네. 그죠? I'm ready, but. But. 그죠? 네. Thank you, but. Sorry, but. but. 항상 반전이에요. 네. I'm ready, but. 전 준비됐지만요. 됐지만. I don't think my classmate is. I don't think을 왜 썼어요? 항상 붙여준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네. 생각한다, 안 한다는 게 뭐 아닌 것 같아요. 응. I don't think my classmate is. 제 classmate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때 주의하세요.
내 짝꿍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my classmate is not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부정은 앞에 어디서 I don't think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네. I don't think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을 굉장히 좀 애매하는 게 우리는 부정으로 그 문장의 부정을 붙이려고 하는데 예, I don't think를 붙여줄게요. I don't think에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뒤에 문장 그냥 긍정을 써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I don't think my classmate is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 짝꿍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네. I don't think my classmate is ready for the test. 이렇게 되는 거야. 부정입니다. 네. I don't think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but이라는 문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네. 이건 접수가 두 개입니다. I don't think that, that이 생략된 거니까요. 동세가 세 개 나네. I'm ready, I'm 하고 I don't think, think 하고 my classmate is 하고 동사 세 개 나왔어. 네. 접속사 두 개. 그렇지? 그럼 접속사는 그냥 I don't think that이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m ready but I don't think my classmate is. 좋습니다. 그런 맥락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ready but I don't think my classmate is. I'm ready but I don't think my classmate is. 그렇죠.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I'm ready, but I don't think my classmate is. I'm ready, but I don't think my classmate is. 좋습니다. 여기서요, I don't think를 빼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돼? My classmate is not ready. 그렇죠. 그럼 test. 어떻게 돼? I'm ready, but my classmate is not. 이렇게 하시면 네. 되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네네. 그냥 I don't think가 있으니까 지금 된 거야.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I'm ready, but I don't think my classmate is. I'm ready, but I don't think my classmate is. 좋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2번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for your presentation? Yep, I'm ready. 자, 이건 뭐 네, 발표할 준비 됐니? 네, 네, 됐다. 좋습니다. Are you ready for 이렇게 썼고요. Presentation은 뭐 우리 다 익숙하죠, 그죠? 발표. Yep, I'm read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넘어갈게요.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긍정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 대답이요. Are you ready for your presentation? I'm not ready yet. 너무 쉽죠? 아직 준비 안 됐다. 그렇죠. I'm not ready yet. 예. 그러니까 Are you ready라고 물어봤을 때 뭐 가장 기본적인 대답 형태입니다. 네.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Are you ready? I'm ready. 반대말은 뭐야? I'm not ready yet. 뭐 이런 식으로죠. 네. 아직 덜 준비가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for your presentation? Please wait. I just need to fix one page. 쉽게 나가다 갑자기. 아, 저 fix 알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해봐. 그래. 네, 좋아요. 네. 나 너무 미안해. 한 페이지만 고치면 된다. 오, 완벽해요. 네, fix 배웠습니다, 저. 그래? 어디서 배웠어? 기초용어에서 배웠죠. 아, 우리가? 네. 우리가 했어요? 네. 그래? 기억하고 있군. 아, 잘했어요. 자, please wait. 잠깐만요. 네. I just need to fix one pag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똘복군이 마찬가지야. 문장 전체 단어를 다 듣진 않아요. 네. 근데 뭔가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네, 네. 그게 똑같은 거야. 말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이 사람들도 단어를 다 못 알아들어. 지들끼리도. 그렇지. 한국말 할 때도 우리가 막 저 사람이 얘기할 때 단어 막 다 머릿속에 쓰라고 그러면 못 쓰지. 그렇죠. 근데 포인트 팍팍팍 오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fix. 그치? I just need to 그러면요. I just need to.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막 뭐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막 뭐뭐만 필요해요. 이런 뜻이죠. 뭐뭐만 해야 해요. 뭐 이런 뜻인데. 네. I just need to fix one page. 잠깐만요. 저 one page, 한 페이지만 좀 수정하고요.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듣고, 요거는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wait. I just need to fix one page. Please wait. I just need to fix one page. 좋습니다. fix라는 단어 우리 똘복군도 말을 했지만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둡시다. 수정하다. fix라는 건 고정시키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네. fix한다 그러죠? 네. 수정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Please wait. I just need to fix one page. Please wait. I just need to fix one page. 그렇죠. 잘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한 페이지만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3번째 네. 질문 대답 다음 질문 대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to order now?
One cup of coffee and two cups of juice, please. 자, 일단 주문한 건 알아들어야죠. 예. 엉뚱하게 갖다 주면 안 되겠지. 네. 뭘 커피 한 잔이랑 주스 두 잔 주세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 똘벅군이 아닙니다. 달라졌어요. Are you ready to를 썼습니다. 여기서 질문에, 그죠? 네. Are you ready for, 그 다음에 명사 썼고요. 네. Are you ready for the test? Are you ready for the presentation? 이렇게 명사 왔었고요. Are you ready to를 썼다는 얘기는 뭘 쓰겠다는 얘기야? 동사를 쓰겠다. 그렇죠. 네. 이제 뭐 척척 박사입니다. Are you ready to order now? 지금 주문하실 네, 건가요? 네. 이런 문장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네. 자, 만약에 돌복군이 커피 한 잔하고 주스 두 잔을 먹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요? 듣고 안 시킬게. 네. 지금 긴장했지. 네. 듣고 대답한 유령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cup of coffee and two cups of juice, please. One cup of coffee and two cups of juice, please. 아유, 잘했어요. 여기서 우리 공통적인 게 cup of이죠, cup of. 네, cup of. Cup of one, a cup of 이렇게 표현한다. 한 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할 때 뭐라 해요? 커피 한 개, 주스 두 개 주세요. 이러진 않죠. 네, 한 잔, 두 잔 이렇게 하죠. 그지. 네. 보통 할머니들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요새는 안 그래서요, 다들, 그치? 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아요. 한 잔, 그러니까 a cup of. of cup of. 뭐뭐의 한 잔. a cup of coffee. 주스 두 잔. two cups of 뭐뭐.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과 주스 두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one이라고 그랬어요. one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죠? a cup of 혹은 one cup of. one cup of coffee and two cups of juice.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cup of coffee and two cups of juice, please. One cup of coffee and two cups of juice, please.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해외 나가서도 시킬 때 네. 이런 거 겨우 좀 해 두세요. 틀을. 자, 다시 한번만 마지막으로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One cup of coffee and two cups of juice, please. One cup of coffee and two cups of juice, please.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to order now? I'll order later. 자, 어떻게 한다, 여자는? 나중에 주문하겠다. 그렇죠. I'll order later. later.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자, 이거 발음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order later. I'll order later. 좋습니다. 발음 좋았어요. 자, 세 번째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to order now? They don't have the drink I want. 자, 뭐라 했어요, 남자가? 굉장히 불만 섞어서. 네, 내가 원하는 게 없다. 오, 뭐라 했어? They don't have the drink I want. I want 왜 나왔을까?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게 없다고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 왜 네. 여기서는 무슨 기능이야? 뭐를 꾸며주는 거야? 앞에 거를 꾸며주는 거죠? The drink. 네, the drink. 내가 원하는 음료가 없네요? 이런 뜻이야. 네. They don't. 여기서 they는요. 이거 뭐 그들 이렇게 해석할 굳이 필요 없고 그냥 가게 지칭할 때. 네, 네. They don't have the drink. They 뭐예요? don't have the drink. 음료수가 없네요? 네. I want. 내가 원하는 음료수. 그러니까 원래 그 they don't have the drink that I want가 되겠죠. 네, that I want. 근데 대신 그냥 생략해서 그냥 쓴 거예요. 네. 제가 원하는 음료가 없네요.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They don't have the drink I want. They don't have the drink I want. 좋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The drink 자리에 다른 단어 써도 되겠고요. 제가 원하는 뭐뭐가 없네요. 이런 뜻입니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They don't have the drink I want. They don't have the drink I want.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뭐 원하는 뭐뭐가 없네요. 여기 마찬가지, the drink 다음에 다른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응? 네. 그럼 될 거야. 제가 원하는 책이 없네요. I don't have the book. I. 아니, 잘 알아봤어. They don't have the book I want. 조마조마하게 하지 마.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네. 그러니까 틀을 좀 기억을 해도.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원하는 음료가 없네요. 듣고 따라해볼게요. They don't have the drink I want. They don't have the drink I want.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4번째 질문 대답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볼게요. Are you interested in music? I like Korean music. 자, 뭐? 네. 음악에 흥미 네? 있니? 네. 나는
한국 음악을 좋아해. 그렇죠. Are you ready? 라는 표현도 있지만, are you interested, interested in? 이것도 많이 쓰죠, 그죠? 네. 뭐뭐 관심이 있나요? 혹은 뭐뭐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Are you interested in music? 음악 관심 있나? 이럴 때 뭐라 그랬어요? I like Korean music. 그렇죠. I like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뭐, I'm interested in 이렇게 그대로 발음해도 되겠고요. 네. 어, 받아줘도 되겠고. I like Korean music. 어, 나 한국 음악 좋아해. 그죠?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대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music? I'm not really interested in music. 자, 남자는 뭐라 그래요? 별로 관심 없다고. 예,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표현 한번 우리가 입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에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I'm not really interested in music. I'm not really interested in music. 그렇죠. 원래 이제 I'm interested in 혹은 이제 부정이니까 I'm not interested in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왔어? Really. Really가 들어갔으니까 길어 보이면서 또 발음 잘 안 되는 거야. 네. 그렇게 관심 없어요. 이런 뜻이. 정말 관심 없어. I'm not really interested in music. 그죠?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I'm not really interested in music. I'm not really interested in music. 좋습니다. 저 그렇게 음악에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틀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I'm interested in, I'm not interested in. 거기다 덧붙여서 I'm not really interested in. 알겠어요? 네. 주로 really 할 때는 정말 웬만하면 부정에 좀 많이 쓰겠죠. 아, 정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그다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의미로.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m not really interested in music. I'm not really interested in music.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interested in music? I love music, so I even go to concerts. 자,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좋아해서 콘서트도 갔다. 오유, 그래요. 콘서트 이건 들었죠, 이제? 네. I love music. I love. I love. I like Korean music. I love music. I like. I love. I'm interested. 대답하는 방법. 알겠어요? 네. I love music. I love music. 어, 저 음악을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so I even 그렇죠. even이라는 단어 들으셨습니까? 심지어. 심지어 또는 뭐뭐조차. I even go to concerts. 저 심지어 콘서트도 가요. 너무 좋아해서 네. 콘서트도 가요. even은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 바로 앞에 오면 돼요. 알겠어요? 네. 표현하고 싶은 단어 바로 앞에 오면 돼요. 이 사람은 음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기까지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앞에 even을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심지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기까지 어디에? 콘서트. 콘서트. 그래서 even go to concert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요거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music, so I even go to concerts. I love music, so I even go to concerts. 그렇죠. 그러니까 even은 지금 뭐 잠깐 질문했었는데 동사의 앞에 먹는 게 아니라 모든 단어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심지어 일요일 날에도 콘서트 가요. I go to concert even Sunday 이렇게 쓰는 거. 알겠어요? 네. 한번 해봐야 안 해요, 역시.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단어, 강조하고 싶은 단어 앞에 쓰는 게 이분이에요. 많이 사용을 하세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I love music, so I even go to concerts. I love music, so I even go to concert. 그렇죠. Concert. Concert. 콘서트 그러지 말고요. 네.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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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o to concert 그랬으니까 이거 go to school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콘서트 보러 가는 거, 연주를 보러 간다. 그런 뉘앙스에서 그냥 go to concer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저 음악을 좋아해서 심지어 콘서트까지 가요. I love music, so I even go to concerts. I love music, so I even go to concerts.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55번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China? Yes, I want to visit China and see pandas. 자, 무슨 질문과 무슨 대답을 했습니까? 중국 가는 거에 흥미. 중국 가고 싶니? 중국 가고 싶어. 관심 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래요? 그래서 가고 싶고 가서 판다 보고 싶다. 오, 거기까지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re you interested in? in 다음에는 뭐 다 올 수 있는데요. 명사 앞에 Are you interested in music? 했었죠. 네. 명사 올 수도 있고요. 중국
방문하는 것 관심 있나요?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China? 그래서 ing 형태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뭐라래요? Yes, I want to visit China and see panda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Visit and see. A and B. 명령 구조. 네. 알겠죠? 방문하고 보다. 보고다. 그죠? 네. 중국 방문해서 판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제 한국에 왔다던 한국에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팬더가.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I want to visit China and see pandas. Yes, I want to visit China and see pandas. 그렇죠. 틀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틀은 뭐야? I want to A and B야. B. 네. I want to visit and I want to see야. 그치? 네. I want to visit China and I want to visit see. I want to visit China and I want to see pandas. 이렇게 되는 거야. 네네네. 근데 I want to가 중복이 되잖아. 네. 문장 길고 힘들잖아. 네. 그래서 뒤에서 그냥 생략해줬어요. 그래서 I want to visit China and see pandas.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see도 앞에는 뭐야? want to see가 되는 거지. 네, want to see. I want to see.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Yes, I want to visit China and see pandas. Yes, I want to visit China and see pandas. 좋습니다. 저 중국 방문해서요. 판다 보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Yes, I want to visit China and see pandas. Yes, I want to visit China and see pandas. 그렇죠. I want to A and B. 알겠어요? 네. 틀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이외에 다른 단어를 좀 넣어보고 직접 사용을 좀 해보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맨날 판다만 찾지 말고.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China? No, I already visited China not so long ago. 자, 여자는 뭐라 그래요? 가고 싶지 않다.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 그렇죠. 벌써 뭐가 확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여자가 얘기한 거. I already. 그렇죠. 이거 들으면 뭐야? 이미 갔다. 그렇지, 이미 했다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I already 했었죠? Already. I already. I already. I already visited China. 네. 끝났어. 네. 나 이미 여기 갔다 왔어요. 근데 언제? Not so long ago. 얼마 전에. 전에. Not so long. 그렇게 오래지 않아. Not so long.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겠지. 그렇죠. 알겠어요? 네. No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I already. Already. 이미. 네. 상황? 끝났어. 알겠어요? 네. 그거 좀 기억을 할까요? 좋습니다. 부정 대답이 되었고요. 자, 요거 한번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중국 얼마 전에 다녀와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연습 좀 해볼까? Not so long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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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No, I already visited China not so long ago. No, I already visited China not so long ago. 그렇죠. 분절해서 생각하란 말이야. 알겠어? 네. 이 김문재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자르세요.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I already visited China not so long ago. No, I already visited China not so long ago. 좋습니다. I already. I already. I already. I already. I already. I already. 어우, 저 벌써요. 이런 뜻이 알겠죠? 기억을 해둡시다. 한 번 더 해볼게요. No, I already visited China not so long ago. No, I already visited China not so long ago.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China?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go and see the Great Wall. 자, 뭐라 그랬어요? 기회가 생긴다면 네. 가고 싶다. 가서 Great Wall을 보고 싶다. 들었어 그거를? 네. The Great Wall 이게 뭐예요? 만리장성이에요. 아, 그 만리장성이 Great Wall인가요? 예. 이렇게 대단한 벽. 그렇게 흥분해. The Great Wall 이게 만리장성이에요. The Great Wall. 뭘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영어가 되지. 알아서 시다. 좋아? 네. The Great Wall. 만리장성을 Great Wall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알겠어요? 뭔 줄 알았어요, 영어로. 만리장성 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창피해. 자,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요. 그럼 아주 잘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If I have a chance. 그냥 뭐? 한 번 더? If I have a chance. 한 단어처럼 한 번 더? If I have a chance. 많이 씁니다.
If I have a chance. If I get a chance. 기회 되면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지금 당장보다 그냥 기회 되면. 기회 되면.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뭐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또 틀이 나왔죠? I want to go and see 라고 했어요. 아까 이 틀이 나왔지. 네. I want to go and I want to see요. 네. 기니까 뒤를 생략한 거야. 그래서 I want to go and see the great world.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Great world. 저 기회가 되면요. 만리장성포로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 한글을 보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영어로 할 수도 있어야 돼. 응? 아, 영자, 교재 보면 네. 한국말로 쫙 써놨잖아. 네. 한국말만 보고 영어 가리고 한국말만 보고 영어로 쭉쭉쭉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교재는 활용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활용 안 해 잘. 응? 얼마나 공부가 돼. 이 한글만 보고 영어로 한번 해봐. 기회가 된다면. If I have a chance. 만리장성을 보러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전 그냥 I want to see the great world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 자,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 해 볼게요.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go and see the great wall.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go and see the great world. 좋습니다. 이거 하면서 틀을 좀 기억을 해서 중요한 건 여기서 틀은 중요한 틀은 I want to go and see예요. 네. 그 틀을 중요해. 그거 틀을 잘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놔. 회화에서 쓸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go and see the great wall.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go and see the great world. 좋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 더 해볼게요. 틀을 기억하면서요. 기회가 된다면 만리장성 보러 방문해 보고 싶어요.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go and see the great wall.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go and see the great world.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대답 56번 질문 대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Yes, I want to join and work in this company. 자,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 장소가 어딜까? 회사입니다. 그렇지, 회사. 뭐 면접장. 네. 이런 데겠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아, 그게 뭐래요?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 네. Are you interested in이 어디 어디 관심 있다, 좋아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 그렇죠. 여기 의사를 물어봤죠. 의향. 네, 네.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이렇게 얘기했죠. 네. With us. With 발음. With 저희랑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뭐야.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Yes. 틀. I want to join and work in this company.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틀 또 뭐야? I want to join and I want to work. 그렇지. 알겠죠? 네. 무지하게 많이 쓰지? 네. 이게 틀이야. 이렇게. 패턴이라고 이건 패턴 책에 안 나와 한국에 있는 책. 그러니까 패턴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말 잘 말하는 그런 틀이에요. I want to join and I want to work인데 줄여서 그냥 I want to join and work. I want to go and see. 알겠어요? 네. Join이라는 단어 했었죠? 네. 저 join에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I want to join and work in this company. Work 그렇죠? in this company. 좋습니다. 자, 틀을 생각하시면서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I want to join and work in this company. Yes, I want to join and work this in this company. 그렇죠.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깔끔하게. Yes, I want to join and work in this company. Yes, I want to join and work in this company. 그렇죠. 자신있게 얘기하죠. 네. 그래야지 회사에서 뽑아주지. 네. 좋습니다. 저 이 회사 입사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틀 기억을 좀 해두시고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볼게요. Yes, I want to join and work in this company. Yes, I want to join and work in this company.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If I get a chance, I want to be part of this company. 자, 뭐래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음? 이 회사의 일부가 되고 싶다. 그렇죠. 뭘 들었어요? 어떤 단어? 키포인트 단어. Be part of. 그렇죠. part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네.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If I get a chance, if I have a chance. 같은 뜻이죠? 네.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저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면요. I want to be part of. 이렇게 얘기했어요. part 그러면 이제 부분이라는 의미예요. 네네. 그래서 be part of 어디 어디의 일원이 되다.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 want to be part of this compan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회사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회사에 다니고 입사하고 싶다. 싶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I want to be part of 뭐뭐.
I want to be part of this company. 괜찮죠? 괜찮은 표현이죠? 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get a chance, I want to be part of this company. If I get a chance, I want to be part of this company.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요. If I get a chance, I want to be part of this company. If I get a chance, I want to be part of this company. 좋습니다. 어디 어디 일원이 되다 뭐라고요? Be part of. 그렇죠. 한 번 더. Be part of. 일원이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part of. 이런 건 우리가 좀 좋은 표현이잖아. 네.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If I get a chance, I want to be part of this company. If I get a chance, I want to be part of this company.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No, I got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so I won't join here anymore. 자, 여자가 얘기한 거를 네, 전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오퍼 와서 이 회사에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응? 왜 오늘 왜 이래? 봤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응? 자, 그래요. 입사 제의. A job offer. Job offer. 그죠? 네. I got a job offer. 저 입사 제의 받았어요. 네. I got a job offer. I got a job offer. 응. I got a job offer. I got a job offer. 응. 회사에서 나한테 온 거야. 알겠어요? 네. 어디서? From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로. 그렇죠. From another company. From another company. I got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I got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그렇죠. 다른 회사에서 저 입사 제의 왔어요. 이런 뜻이죠. 네. 행복한 일이죠. 그럼요. 야, 넌 졸업하고 어떻게 하냐? 저는요? 아직 지금 복무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 지금을, 지금을 즐겨. 그럼요. I got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I got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의가 왔기 때문에 so I won't join here anymore. I won't join here anymore. 알겠죠, 그러면? 네. join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회사 얘기 나올 때,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입사하고 싶지 않다.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네. 듣고 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라는 그 접속사 있죠? so를 중심으로 앞뒤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네. 분절 잘라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No, I got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so I won't join here anymore. No, I got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so I won't join here anymore. 오유,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 책 안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똘벅고는 우리 그 특별 반 방송은 책 덮고예요. 이 친구가. 오유,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네. 아니요. 다른 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와서 여긴 입사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No, I got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so I won't join here anymore. No, I got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so I won't join here anymore. 아유, 좋아요. 아유, 외국인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잘했어. 네. 지금 분절하니까 좀 더 쉽지. 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해볼게요. No, I got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so I won't join here anymore. No, I got a job offer from another company, so I won't here. I won't join here anymore.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유, 이젠 다른 회사에도 또 제의가 올 것 같아요. 자, 57번 질문 대답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happy with your job? Definitely.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자,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뭘 질문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냐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Are you 시작하는 표현 중에서 또 많이 쓰는 게 뭐예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행복해. 뭐뭐에 행복해. 뭐뭐에 만족해. 주로 이제 만족해 이런 의미로 좀 더 자연스럽더라 했죠. 네. Are you happ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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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happy with your job? Are you happy with your job? 당신 일에 만족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일단. 만족한다. 그렇죠.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efinitely.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자, 뭐래요? This is 이거 예전부터 내가 원했던 일이라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What I want. 응? 자, 이것은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영어는 항상 이 틀을 좀 주의하게 좀 봐줘야 돼요. 틀을 막 뭉개면 안 되니까. This is what. This is what. This is what I wanted. 이것은 내가 원했던 거예요. 그럼 되죠? 네. What I wanted.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것. 그죠? This is what I wanted. This is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거예요. 이건 내가 원했던 거예요. This is what I wanted. This is what I wanted. 그렇죠. That job plus 동사는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이런 뜻이고요. 꾸며주는 거라 했죠. 네. What I want, what plus job plus 동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this is what I wanted. This is what I wanted. 제가 원했던 거예요. 이런 뜻이. 알겠어요? 네. 제가 하고자 했던 거예요. To do. 그렇죠. This is what I wanted to do. This is what I wanted to do. 알겠어요? 네. 그러면 what이 두에 뒤에 가는 거죠. 네. This is what I wanted to do. This is what I wanted to do. 이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항상 뭐예요? 부사. 꾸며줬죠? 네.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그렇죠.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at 주어 플러스 동사, that 주어 플러스 동사. 항상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복문, 문장이 길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죠? What 주어 플러스 동사, 뭐뭐 하는 것. That 주어 플러스 동사, 뭐뭐 하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네.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efinitely 그러면 이거 가장 아주 초공정이죠? 네. 정말요? 그럼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좋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 발음 들으면서 그대로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itely,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Definitely,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분절을 하면 되죠.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봅시다. Definitely,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Definitely,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정말로, 정말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해봅시다. Definitely,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Definitely,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좋습니다. This is what I really wanted to do.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Wanted to do.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뭐 엔다미틴 발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Definitely. Definitely. 아주 초긍정이에요. 아, 그럼요. 응? Definitely. Definitely.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happy with your job? No way. I want to find another job. 자, 여자는 뭐예요? 해피예요? 언해피예요? 언해피입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No way. No way. 아주 강한 긍정이죠? 자, 부정. 부정이죠? 네. 절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I want to find another job. Another job. 다른 일 좀 찾고 싶어요.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way. I want to find another job. No way. I want to find another job. 좋습니다. 한 번 더요. No way. I want to find another job. No way. I want to find another job.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happy with your job? It's a little hard, but I'm trying to get used to it. 자, 뭐예요? 남자가 뭐라 그랬어? 자기 job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조금 힘들다. It's a little hard.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항상 반전이 딱 됐지? 네. But. 만족하려고 할 거다. 노력할 거다. I'm trying to... 자,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It's a little hard, but I'm trying to get used to it. I'm trying to get used to it. 네, 네. 그죠? I'm trying to get used to it. Get used to입니다. 네. Get used to. Get used 무슨 뜻이냐?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다. 고등학교 1학년 수고에 나옵니다. Get used to. 뭐뭐에 예, 익숙해지다. 그러니까 그것에 익숙해지다 그러니까 get used to it. Get used to it. I'm trying to get used to it. I'm trying to get used to it. 저 그것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It가 뭐야? My job. My job. 알겠죠? 네, 네. 저 제 일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왜?
It's a little hard. 조금 어렵지만, but I'm trying to get used to it. 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분절되죠? 네. 분절되지. 네. but을 중간으로, but 접속사를 기점으로 해서 앞뒤 문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조금 힘들어요. It's a little hard. 그렇죠. A little 이게 붙은 거예요. A little hard. 조금 힘들어요. It's a little hard. 조금 힘들어요. It's a little hard. 이 그것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I'm trying to get used to it. 그렇죠. 그것에 그것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trying to get used to it. 알겠어요? 네. but을 상 중간으로 양쪽의 문장이 연결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It's a little hard, but I'm trying to get used to it. It's a little hard, but I'm trying to get used to it. 좋습니다. 좀 힘들지만요. 아우, 저 그거 만족하려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It's a little hard, but I'm trying to get used to it. It's a little hard, but I'm trying to get used to it. 좋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좀 힘들지만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It's a little hard, but I'm trying to get used to it. It's a little hard, but I'm trying to get used to it.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58번 질문 대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happy with my proposal? Yes, I'm very satisfied with your proposal. 자,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일단? 네, 제안 마음에 드나요? 그렇죠. Proposal 그러면 제안이라는 뜻입니다. 네. Are you happy with my proposal?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질문했죠. 네.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네, 만족하고 있다. I'm very... satisfied. 그렇죠. I'm very happy with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I'm very satisfied with. Satisfied with. Satisfied 그러면은 만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네. Be satisfied 그랬으니까 만족을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I'm satisfied 그러면 저 만족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뭐에 만족한 거야? I'm satisfied with. With your proposal. 그렇죠. I'm very satisfied with your proposal. 당신 제안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거의 글쎄 회사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들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익히세요. 해봅시다. Yes, I'm very satisfied with your proposal. Yes, I'm very satisfied, satisfied with your proposal. 그렇죠. 자, 그렇게 좋아? 프로포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I'm very satisfied with your proposal. Yes, I'm very satisfied with your proposal. 그렇죠. I'm satisfied with. I'm satisfied with. I'm happy with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I'm satisfied with. I'm satisfied with. I'm satisfied with. I'm satisfied with. I'm very satisfied with. I'm very satisfied with. 그렇죠. I'm very satisfied with. I'm very satisfied with. 자연스럽게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Yes, I'm very satisfied with your proposal. Yes, I'm very satisfied with your proposal.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happy with my proposal? No, please start over from the beginning. 자, 남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Start over. 제안하는 만족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왜야? 그럼 뭐라 그랬어?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Start over the beginning. 좋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No, please start over from the beginning. 뭐라 그래요? No. 음? Please start over. 음? From the beginning. 그렇죠. From the beginning 그러면요.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온 수업인가요?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Start over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네. 제 제안에 만족하세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제안해 주세요. Start over from the beginning. Start over from the beginning. 여기서 중요한 건 from the beginning. From the beginning. 아주 처음부터. 알겠어요? 네. 처음부터 다시 좀 시작해 주실래?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거 뭐 분절할 건 없고요.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please start over from the beginning. No, please start over from the beginning.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제안해 주세요. No, please start over from the beginning. No, please start over from the beginning. 좋습니다. Please start over. Please start over. 마찬가지로 start도 발음 참 어렵죠. 네. R 다음에 T 발음 안 하면 되고 start over 이렇게 발음이 돼요. Start over. From the beginning. From the beginning. From the beginning 없어도 돼. 그렇지? 네. Please start over. 그럼 다시 시작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잘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볼게요.
No, please start over from the beginning. No, please start over from the beginning.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happy with my proposal?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자, 뭐라고 하세요, 여자가? Are you sure? Are you sure가 뭐예요? 확실하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너의 제안 확실하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여기서 이제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데 Are you sure of? Are you sure of? 뭐뭐는 확신해? 뭐뭐를 확신해? 이런 뜻입니다. Are you sure of? 명사가 나오겠죠? 네네. 나오겠죠? 네. 호흡을 먹었어요. 내가 지금. 네. Are you sure of? 다음에 그 다음 명사 나오는데 여기 you가 나오죠? 네. 그래서 아마 연음이 됐을 거야. 네. 그죠? 그래서 Are you sure of your?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뒤에 또 뭐가 나와요? own이 나와요. own. Your proposal. 너의 제안, your own proposal, 너 자신의, 너만의 제안. 약간 own 그러면 좀 강조해주는 의미죠? 네. Your own proposal, 이게 왔기 때문에 proposal만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Are, 네, 네, 맞아요, 맞아요.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한 제안이 확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네. 당신 자신의 그 제안에 대해서 확신해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Are you sure of?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 자신의 제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좋아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발음.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Are you sure of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좋습니다.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그렇죠. Are you sure? 이거 자르세요. Are you sure of? Are you sure of? Are you sure of? Are you sure of? 명사 나오는 거야. Your own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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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Are you sure of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그렇지. 자, 듣고 따라해 봅시다.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Are you sure of your own proposal? 좋아요. 알겠죠? 당신이 한 제안이 확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59번 질문 대답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ure you did that? Yep, I'm pretty sure. 자, 남자 뭘 질문했습니까? 네가 한 것에 확신하니? 그렇죠. 네가 했다는 거 확실해? 아, 네. 네가 Are 했다. you sure? 아까 배웠죠? 네. Are you 질문 중에서 사실 이게 좀 순서상으로 좀 뒤에 나오는데 Are you sure? 이렇게 더 많이 쓰죠? 확실해요? 네, are you sure? That이 생략된 겁니다. That. That이야 확실해요? Are you sure you did that?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한 했다는 거. 너가 그거 한 거 확실해? 이런 뜻입니다. 네. 그때 뭐라고 그래요? I'm pretty sure. 자꾸 쓰적쓰고 아. 어렵니? 아닙니다. 제가 한 거 확실합니다. I'm sure. I'm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I'm sure. I'm sure. 제가 확실해요. 네. 여기 pretty 이것도 중간에 들어와서 강조. 강조한 거죠? 네. 무슨 뜻이에요, 프리디가? 예쁜.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 안 믿나 봐. 이건 초등학교 6학년 단어고. 예. 예쁜. 그것뿐만 아니라, 야, 안 했니? 뒤에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꾸며줄 때는요, 강조해 준 겁니다. 매우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알겠어요? 예. 어째 이걸 예쁜이라고 얘기를 하니, 지금 이 상황에서. 너의 구멍은 어디까지는, 그래도 옛날 블랙홀보다는 좀 낫다. 그지? 지금은 구멍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있는데도 있고. 메꿔졌네. 이런 건 메꿀 수가 없지. 네. 이럴 때 pretty는요, 우리가 보통 이쁜이라는 데도 있지만, 매우. I'm pretty sure 그러면, 나 정말 확실해. 진짜 확실해요. 이렇게 강조할 때도 pretty를 씁니다. 알겠어요? 네. 이거 몰랐으니까 발음해보자. 자, 세 번 발음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 것이 정말 확실해요. Yup, I'm pretty sure. Yup, I'm pretty sure. Pretty 알았다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pretty 단어의 뜻을 물어보신 줄 알았어요. 여기서 쓴 거 말고. 알았어. 네. 네, 왜냐면 혹시...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니까. 그래, sure. 많이 네. 나오잖아. 그래요.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또 녹음하는 중간에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네. 아 진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질문을 내가 잘못했다. 알았어. 자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자. 네. 알고 있었으니까. 예. 두 번째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ure you did that? No, last night I was at home, so I did not do that. 자, 뭐라 그래요? 여자는 뭐라 지난밤에 그래요? 집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았어. 오, 그래요. 잘했어요. 그러면 그 영어로 해봐. No. 응? Last 어제, night, 어? I... 집에 있었다? At home. I, 동사가 어디... 동사를 어디서 지금... 띄워먹은 거야? 그, 집에 있다. 비동사 써야 되잖아. 네, I'm at... 아이 정말 아, 얘, I was 그렇지 last night이니까 네. 어젯밤에 I was at home. I was at home. 그래서 so so 난 그걸 하지 않았어. I did not that. 응? I did not do that. 그렇지. 응? 알겠습니까? 네. 긴가민가해. 내가 분명히 이걸 볼 콘을 해야 되나 잘했다 그래야 되나 좀 애매해. 어? 중간중간 자꾸 좀 아니 하나를 하면은 하나를 놓칩니다 제가. 자 듣고 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last night I was at home, so I did not do that. No, last night I was at home, so I did not do that. 그렇게 하는 거야, 영어는. 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야, 영어는.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차근차근 하니까 뭐가 되잖아, 좀. 네. 알겠어?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분절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So라는 단어,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로 문장이 박혀 있는 거야. 네. 그죠? I was at home, so I did not do that.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No, last night I was at home, so I did not do that. No, last night I was at home, so I did not do that. 잘했어요. 자, 부정한 거죠? 부정 대답. 자, 그럼 다음 질문 대답 한번 들어보세요. Are you sure you did that? Nope, but I saw who did it. 자, 뭐라 그랬어? 안 했다. 하지만 봤다고. 오, 그렇죠. I saw. I saw. saw가 뭐예요? see의 과거형이요. 그렇죠. 이걸 들었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우리가 불규칙 과거형 때문에 여러분들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하도 강조를 해갖고 우리 기초영어 일빵빵 들으신 분들은 이 불규칙 과거형 그 리스닝 나오는 건 아주 잘해 이제는. 이거 굉장히 혼동되는 거거든. 잘해. I saw. I saw. Who did it? Who did it? 누가 그걸 했는지 봤다. 봤어요. 좋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pe. But I saw who did it. Nope. But I saw who did it. 그렇죠. Nope. 이건 좀 어색하다. Nope.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거 한 건지는 누군지는 봤어요. Nope. But I saw who did it. Nope. But I saw who did it. 좋아요. 자, 60번 질문 대답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ure you can do that? Yes, I have prepared for it all along. 자,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 그거 할 수 있는 거 확실하니? 응?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네, 저는 할 수 어떤 있... 단어가 들렸어요? Prepared. Prepared, 그죠? 네. I have prepared for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준비해 왔다라는 의미 같아요. 네. I have prepared for it alo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prepared for it along 이렇게 얘기했죠?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Yes, I have prepared for it all along. 네, prepare 그러면요. 우리가 뭐 ready도 배웠지만 prepare 뭐뭐를 뭐뭐를 하기 위해서 대비하다. 이런 의미가 좀 있죠. 그죠? 예. prepare for 같이 쓰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I have prepared 그러니까 have plus pp 완료 형태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다는 의미가 네, 있어요. 준비를 해놨다. 뒤에 보면 all along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쭉 줄곧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prepared for it all along. 쭉 준비해 왔어요. 이런 의미예요. 네. 줄곧 내내 준비해 왔어요.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prepare 이 단어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all along 이 단어도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듣고 이것도 입으로 좀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Yes, I have prepared for it all along. Yes, I have prepared for it all along. 그렇죠. 이것도 분절. 어디서 분절하면 돼? Prepared for it. 그렇죠. 네. 알겠어요? 네. All along 사실 없어도 돼. 네. 어? 없어도 되는데 그냥 붙여준 거야. 문장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네. 자,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Yes, I have prepared for it all along. Yes, I have prepared for it all along.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준비해 왔어요. Yes, I have prepared for it all along. Yes,
I have prepared for it all along.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sure you can do that? I am not sure, but I will try my best. 자, 뭐라 했어요, 남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죠. 질문을 했죠. Are you sure you can do that? 당신 할 수 있다는 거 확실해요? 그랬더니 I'm not sure.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항상 반전이 있다 그랬죠? I'm not sure, but I will try my best. 최선 다해 볼게요. 좋습니다. 쉬운 거였으니까요. But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구조입니다.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 am not sure, but I will try my best. I'm not sure, but I will try my best.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I am not sure, but I will try my best. I'm not sure, but I will try my best.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sure you can do that? No,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자, 여기서는 여자 얘기를 했는데 어떤 단어가 확 들리나요? 동사 혹시 들었어요? I cannot. Can 얘기 안 아니, 돼. 네. 근데 anything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렇죠? 네. 동사가 지금 못 들었죠, 동사를. 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No,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자, 동사 뭐 나왔어요? I do not know. 그렇죠. I don't know를 알아듣는다. 왜 I do not know는 못 알아듣냔 말이야, 우리가. 응?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예. listening 안 되는 이유를 진단을 각각 해 보라고. 예. 그죠? I don't know는 확 오지. 네. 많이 들어봤으니까. I don't know. 이렇게 확 오는데 I do not know. 이렇게 확 뭐 안 온단 말이야.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무슨 뜻이야, 그러면?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이것에 대해 할 줄 아는 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anything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없습니다. 네. Are you sure you can do that? 당신 그거 할 수 있다는 거 확실해요? 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거 없는데요.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이 단어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No,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No,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그렇죠.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No,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No,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저 그것에 대해서 좀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따라해볼게요. No,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No,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네,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이제 오늘 6강? 6강 돼서 쭉 네. 공부를 했습니다. 형태가 표현들 뭐 우리가 복습 겸 또 다양한 네네. 표현들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해두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해요. 네. 정말 부족합니다. 녹음이 한 2시간 녹음을 합니다,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산소가 부족합니다. 아, 근데 지금 특별판은 항상 2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고생한다, 돌보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너무 하시는 게 많아서. 내일이니까. 자. 어떻게 애가 학원 가서 울었대잖아.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으면 내가. 열불이 탈 애들 좀 울리지 마세요,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 자, 일단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7강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